2023년 4월 29일에 방송된 아이돌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신작 게임 제작 발표회 앤드 미니 라이브 방송에서 샤니마스의 신작 게임 정보가 공개되었습니다. 공개된 게임은 리듬 게임, 이름은 아이돌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성포 프리즘, 통칭 샤니송. 예상하신 대로 리듬 게임으로 현재 아직 개발 단계에 있다고 합니다. 개발 중으로 현재 데모 플레이어를 모집 중. 데모를 플레이하고 싶으신 분들은 샤니마스에 접속 후 공지 페이지에서 데모 모집 글로 들어가 하단의 데모 신청을 클릭하시고 설문조사를 진행하시면 데모 신청이 완료됩니다. 데모 모집 기간은 2023년 4월 29일부터 5월 7일 23시 59분까지, 플레이 기간은 2023년 5월 19일 15시부터 23일 14시 59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모집 인원은 총 8,000명으로 만약 그 이상의 신청이 들어오면 추첨을 통해서 데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신청 후 추천된 프로듀서들에게는 한정 보안 10연 가챠 티켓 한 장과 프로듀스 아이템을 지급. 단, 일본 거주자 한정이기 때문에 일본 쪽 이메일이 필수입니다. 테스트 단말기는 여기에 적히는 기종들이며 아이패드, 태블릿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나리오 프로듀스에서 갑자기 리듬 게임으로 들어서 기존 유저들은 많은 우려를 표했지만 본 게임은 무려 장르가 아이돌 육성 시뮬레이션 앤드 리듬 게임이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프로듀스와 리듬 게임이 둘다 들어있는 게임으로 샤니마스의 전통을 그대로 유지하는 프로듀스 모드와 라이브가 가능한 리듬 게임 모드가 같이 있으며 기존처럼 아이돌들의 이야기를 감상할 수 있는 시나리오 기능 역시 있습니다. 시나리오 모드는 기존에 있던 시나리오와 함께 새로운 시나리오, 일상적인 시나리오 등풀 3D 아이돌들의 모델링으로 다양한 이야기를 기존처럼 감상이 가능합니다. 프로듀스 모드의 경우 기존 샤니마스의 프로듀스 모드처럼 레슨과 영업을 통해 아이돌들을 직접 프로듀스해서 육성하고 최종 오디션에 도전하는 윙과 똑같은 형태를 유지. 단, 아이돌 한 명이 아닌 유닛을 선택하여 육성을 진행하며 유닛 멤버들을 키워갈 수 있습니다. 레슨과 영업을 통해 능력치와 함께 프로듀스 카드라는 것을 획득할 수 있으며 이 카드는 프로듀스의 최종 목표인 최종 오디션에서 사용이 되는데 키운 아이돌들의 스택과 함께 프로듀스 동안 얻은 카드로 오디션에 도전. 기존 오디션과 똑같지만 카드들을 통해 더욱 다양한 플레이가 가능한 샤니송만의 오디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게임처럼 본 모드에는 전용 스토리가 있는데 이는 메모리얼 스토리. 프로듀스하는 동안 다양한 형태로 스토리가 등장하며 스토리를 감상하며 프로듀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아이돌 개인과 유닛 프로듀스 시나리오도 존재하여 아이돌들의 성장 역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최종 오디션까지 클리어하면 메모리얼 라이브가 해방. 메모리얼 라이브는 풀 3D 라이브로 라이브 씬과 함께 프로듀스 중 등장한 메모리얼 스토리의 장면을 보여주는 특별한 연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프로듀스를 통해 키운 아이돌들을 이용해서 두 번째 모드인 리듬 게임 모드를 플레이가 가능. 자신이 직접 프로듀스해서 능력치를 키운 아이돌들을 다양하게 평성하여 리듬 게임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리듬 게임 모드의 경우 5개의 난이도가 있어 원하는 난이도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키운 아이돌들을 원하는 대로 편성하여 스코어에 도전할 수 있고 다른 게임들처럼 오리지널하게 편성하여 MV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편성은 다른 게임들처럼 5인 편성이 가능, 단체곡은 나눠 부르기로 오리지널하게 감상이 가능하며 유닛곡의 경우 어떤 아이돌들을 편성하든 원곡의 멤버들의 가창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 형태는 기존 리듬 게임들과 똑같지만 MV의 경우 아이돌들의 다양한 표현을 중점으로 두었기에 다양한 카메라 연출과 AI 연출이 들어가 있으며 원하는 대로 아이돌들을 커스텀도 가능, 의상은 당연 액세서리, 헤어, 메이크 등 다양한 커스텀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타카야마 선생 말로는 기존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컬러즈와 아이돌 마스터 샤이니 컬러즈 성포 프리즘은 병행해서 같이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기존 유저들에게도 엄청 반가운 소식이죠. 다만 한편으로는 샤니송에서도 프로듀스 모드가 있고 기존 아이돌들의 개인 시나리오나 유닛 시나리오를 가지고 등장하면 결국 열화판이 되고 후에 더 업데이트가 진행하면 원작 샤니마스를 섭종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있지만 현재로서는 샤니송은 샤니송만의 독자적인 게임 루트와 시나리오 전개를 가지고 있어서 당장은 나눠서 즐기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샤니송 시나리오의 경우 기존처럼 아이돌들의 개인 시나리오와 유닛 시나리오, 일상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지만 샤니송만의 독자적인 메모리얼 스토리를 가지고 있으며 본작의 경우 윙급 포함, 감사제, 그란드, 엔딩 포인트 등 다양한 개인 유닛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기에 시나리오적인 면에서도 차이점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아직 스텝의 과거 시나리오도 순차적으로 해금하는 단계이니 더더욱 말이죠. 현재 개발 단계라는 점에서 아직 출시까지 멀었고 그 사이에 본작의 시나리오나 모드를 더욱 진행하면 많은 차별점이 생기기에 같은 느낌의 다른 게임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샤니송이 출시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 결국 샤니송이 원작의 기능들을 흡수하여서 완전 그쪽으로 옮길 수도 있지만 당장은 원작 샤니마스의 다양한 이벤트나 모드, 시나리오나 기존의 시스템들이 많다 보니 빠르게 흡수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 역시 데모를 신청했지만 샤니 유저풀이 8,000 그 이상이다 보니 아마 엄청 운이 좋아야 플레이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당첨이 될 경우 데모 플레이 영상은 찍지 않겠지만 플레이 병은 남길 것 같네요.